강실 차단. 심장의 펌프 활동은 심장 내부의 전도계를 따라 흐르는 자발적이고 규칙적인 전기신호에 따라 일어납니다. 동반결절에서 시작된 전기신호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방실결절을 거쳐 히스 속으로 전해진 다음 좌각과 우각을 통해 심실로 전달되어 수축운동을 일으킵니다. 방실차단이란 동반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신호가 방실결절 부근에서 차단되어 심실로 전달되지 못함으로 인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장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